전 세계를 뒤흔들 꿈의 티켓이 열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입장권 9월 5일 구매 시작. 개관 15주년을 맞은 국립춘천박물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박물관은 30일 오후 개막식을 열고 다시 만나는 국립춘천박물관을 주제로 재개관해 지난 15년간 축적된 강원 지역 내 주목할 만한 발굴 자료들을 모아 역사와 현재를 잇는 전시를 구현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버드나무 화살과 강원 지역의 오랜 선주민인 예족의 생활상,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한 나한상 등 새로운 전시실에는 강원 문화상을 알 수 있는 2,500여 점의 전시품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편된 상설 전시는 2002년에 만든 상설 전시와 기본적인 구조는 같고요. 다만 이제 관람객들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자료들을 많이 추가했고 또 설명 자료를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전시 자체를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볼거리가 풍성해지면서 우리 도민들이 아, 강원 지역에도 이렇게 대단한 문화재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들이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박물관에는 고인돌 길과 현모의 정원 등의 휴식 테마 정원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갤러리 토크 등의 색다른 도슨트 프로그램 등도 상시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람 요금은 무료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